오늘 이 시간 함께 생각해야 될 주제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뭐가 보입니까 앞에? 뭐죠 이게? 항구라 그럽니다. 항구. 다양한 배들이 있죠. 자, 이 배는 지금 항구를 출항을 했어요. 이런 배를 뭐라 그럽니까? 어선이라 그래요. 어선. 그죠? 이 어선이 항구를 출항할 때 어떤 기대를 갖고 출항을 합니까? 만선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출항합니다. 자, 이런 배들은 우리가 요트라고 하죠. 요트. 요트도 항구에서 떠나게 돼요. 이 요트가 항구를 떠날 때는 어떤 기대를 갖습니까? 만선에 대한 기대를 가져요? 아, 그렇지 않죠. 어떻게 하면 짜릿한 이 항해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항구를 떠납니다. 요런 배들은 뭐라 그래요? 여객선이라 그럽니다. 사람을 나누는 거죠. 이 여객선도 항구를 떠나 목적지를 향해 나갑니다. 요건 조금 다른 배죠. 요거는 뭐라 그래요? 이건 쾌속선이라 합니다. 이런 거, 일단 아래가 이렇게 생긴 건 상당히 속도가 빠르더라고요. 자, 요런 배는 뭐라 그럽니까? 크루장이라 그러죠. 이게 몇 개가 있냐에 따라 이 층이 있냐에 따라 큰 건데, 이건 엄청나게 큰 크루장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크루장을 강의할 때마다 쓰면서 기도를 했어요. 주님, 크루장에 대해 강의만 하지 않고 좀 탈 수 있게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주님이 탈 수 있게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크루즈함이 정말 작은 도시와 같이 모든 게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자, 제가 왜 이런 걸 보여드릴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인생의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출생과 함께 지금까지 항해를 해왔던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인생의 항해를 하면서 우리의 모든 관심이 어디 있냐면 어떤 배를 타고 가는가에 있더라고요.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렸던 것처럼 인생에는 다양한 배가 있는데 우리들의 모든 사람의 관심이 어떤 배를 타는가에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두 가지로 모습이 나타나죠. 어떻게 하면 더 멋진 배를 탈 수 있을까? 두 번째는 뭐예요? 어떻게 하면 저 친구보다 내가 더 빨리 갈 수 있을까? 아, 이런 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배란 뭘까요? 저는 이 배가 우리들의 학벌, 우리들의 회사, 집, 차, 사회적으로 내가 보여줄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로 이해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어떻게 하면 내가 만나는 사람들보다 내가 더 멋진 배를 타고 어떻게 하면 더 빨리 항해할 수 있을까? 이것이 나의 관심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너무 안타깝게도 이 땅이 너무 불공평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그는 아무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했는데 수조원이나 되는 그런 엄청난 특권을 갖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금수저와 같은, 그래서 아무나 할 수 없는, 그래서 근접할 수 없는, 이 땅이 너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누구는 진짜, 제가 어느 날 어느 교회에서 이 강의를 했더니 한 청년이 쪽지를 저한테 썼어요. 뭐라고 보내왔냐면, 목사님, 제가 목사님 강의를 들었는데 남들은 각자 타는 배가 있었겠지만 저는 뗏목도 없었고 저의 아버지는 죽을 때 제게 엄청난 빚만 남겼습니다. 이런 거로 저한테 상담을 요청한 걸 봤어요. 너무 불공평한 거예요.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쓰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왜 인생이 이렇게 불공평할까요?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인맥도 좋고 어떤 사람은 나보다 더 잘 나가는 것 같은데 난 최선을 다해 정직하게 함에도 불구하고 왜 나의 비즈니스 이렇게 꼬여만 갈까? 우리 이런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어느 날 주님께서 제게 놀란 걸 깨닫게 했는데 내가 생각하는 배, 내 인생의 멋진 항해와 주님이 나를 향한 생각이 다르다는 걸 보게 된 겁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이 보통 주변의 사람들과 다르다는 걸 봤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내가 어떤 배를 타느냐에 관심이 있기보다 오히려 내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에 관심이 있다는 걸 보게 된 겁니다. 안타깝게도 어떤 사람은 폼나는 배를 타고 가는 것처럼 모두의 부러움을 사고 남들보다 더 앞서나는 것 같지만 안타깝게도 어디를 향해 가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그 항해가 언제까지 갈 것 같아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저는 이 놀라운 사실 앞에 직면한 것입니다. 아, 멋진 배? 남보다 더 빠르게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질문 앞에 다 같이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인생을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내 인생의 향해는 지금까지 어디까지 와 있고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 아니 내가 이 땅을 떠날 때까지 내 인생의 향해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이것이 주님의 관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이 세상의 기준에 따라 불공평하지가 않다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내가 어떤 배를 타고 가고 얼마나 남보다 앞설 것인가에 관심이 있다면 저는 이것을 이미 일탈, 빗나간 인생이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관심이 1차적으로 거기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저는 이것을 비전이란 단어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비전. 텔레비전 할 때 비전입니다. 성경에 비전이란 단어가 진짜 나옵니다. 뭐 다양한 표현으로 나오죠. 묵시, 환상, 뭐 환영 이렇게 여러 가지 나오는데 이 비전은 뭐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내 인생에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가고 있는가라는 거죠. 자, 인생의 이 비전이 왜 중요하냐? 저는 정말 중요한데 여기 있는 분들 가운데 한 분도 예외 없지 이게 너무 중요한데 이 비전이 나뿐만 아니라 나의 배우자에게도 절대적 영향을 미쳐요. 만일 내가 바라보는 비전과 나의 배우자가 바라보는 비전이 다르면 인생의 항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일생 동안 끊임없이 맴도는 삶을 삽니다.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아니 어디로 나아가야 되는지도 헷갈리면서 이것이 자녀 양육에도 너무 중요하죠. 자녀 양육에도 내가 잘못된 비전을 갖고 있으면 가장 가까이 있는 나의 자녀들이 사실은 일생을 일탈할 수뿐이 없는 또한 끊임없는 선택의 과정에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기 있는 분 모든 분들에게 지금과 미래의 삶에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나아가느냐가 거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중요하죠. 자, 우리는 끊임없이 선택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오늘이 22일입니까? 22일? 맞죠? 오늘 22일 금요일날 이 시간에 이곳 말고도 많은 선택의 여지가 있었어요. 그렇지 않은가요? 오로지 여기뿐이 선택의 기회가 없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우리 인생에 수없이 많은 선택의 기회가 앞에 있습니다. 근데 이럴 때마다 우리가 그 선택할 때 기준을 갖습니다. 사실은 이 기준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이 과거에 선택했던 그 선택의 결과가 지금의 모습들이에요. 그리고 오늘 내가 선택하는 것이 나의 미래를 결정하기 때문에 이 선택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 선택의 절대적 기준에 무엇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바로 비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비전이.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이 비전과 사명은 우리 인생의 끊임없는 선택에 아주 절대적 기준을 제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보냐에 따라 내가 이 시간에 이곳에 있을 것인지 다른 곳에 있을 것인지 어디를 갈 것인지를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동의하시죠? 자, 우리가 인생의 끊임없는 선택에 기로 쓰는데 이 선택의 결정적 기준에 영향을 미치는 게 뭐라고요? 비전과 사명이에요. 비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